Yeah,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바이오 핫세븐 그리고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장 초반에 강하게 밀리던 지수, 자, 목표치 2060이라고 일단 했습니다. 하락에 대한 목표치 2060이라 했고 여기에서 수도바고 땡기네요.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빈츠님 그리고 디스코님, 이거 시사하는 바 있어요. 목표치 인근 가면 반응을 합니다. 그 목표치 산정법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면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에도 보면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 보시고요. 일단 목표치 만큼 하락 했으니 일단 반등 시도 넣는 모습. 자, 외국인이 3965억 매도했고요. 기간은 510억 매수해 줬습니다만 터무니없는 격차죠. 그러니까 강하게 반등 못하고 0.7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8% 하락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해 줬거든요. 이거 크게 뭐 저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왜 그렇다? 이것은 제 추측인데요. 장중에 외국인 매수 우위 상위 종목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바이오 종목들이 보여요. 자, 오늘 HLB 8% 올라가고 하죠. 야, 여기 밑에서 공매도 때리고 했던 것, 장 초반에 한 2, 3% 정도 올라오는 상황부터 벌써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거 봤거든요. 상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있죠. 이거 좋아서 위로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산 거다 노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때린 거 적당히 청산하고 노는 겁니다. 이거 아주 빠른 속도로 하루 걸러 하루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지권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페이크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전 상황에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지나가고 난 뒤에가 아니라 여기 인근부터 10만원, 9만원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11만원 왔어요. 10만원 초반까지 왔어요. 목표치, 하락 목표치 이렇게 9만원까지 보인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하면요, 매수 포인트는 여기 이러한 포인트에서 사야 되는데 여기 위에 20만 이상에서 사고 14%로 무너지는 20일에 여기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을 무시하고 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제가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밑으로 밀렸어요. 제 의견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도 안심하면 안 돼요. 8%씩 막 올라오고 하니까 올라오면 더 할 것 같죠. 제 생각에는 올라가다가 튕겨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다 생각합니다. 12만 5천원권, 그죠? 자,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 더 좋겠으나 제가 20년 가까이 주식을 봤는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강하게 가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간단히 정리되겠습니다. 오늘 저점이 10만원권 무너지면 9만원이 보이니까 만약에 오늘 매수한 분이라면 여기 10만원 지지하는 모습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밀린다면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들고 있고, 고점에서 너무 손실이 커서 매도 못한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HLB가 다시 강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2만 7천원 위인 여기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는 그러한 상황이 나와줘야만 조금 안심하고 이제 HLB의 추이를 지켜볼 수 있을 텐데요. 상당히 위험하다. 공매도가 그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3천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다 완전히 못 빠져나왔을 겁니다. 왜? 여기 인근부터 공매도 때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살려 목숨줄 살려주는 척 살려주는 척 하면서 매수세 들어오도록 유도해놓고 밑으로 쾅 다시 살려놓고 반등 넣으면 따라 들어올 거거든요. 다시 공매도 세게 때리면서 밑으로 쳐지면 그런 작전들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바이오 좋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자, 셀트리온부터 체크해보죠. 셀트리온도 무너졌습니다. 18만원 무너지면 매도 의견 드렸어요. 좀처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7만 1000원권 17만원 무너뜨리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지금 혓바닥이 아파서요. 발음이 조금 시원찮습니다. 위로 모든 이평선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다시 전환입니다. 참으로 아쉬워요. 그죠?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고 한다면, 아, 물론 여기 저점부에서 상당폭 올라왔습니다. 자, 13만 7천원에서 아, 20만 7천원이니까 7천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닥터K도 여기 중간에 과정에서 상당폭 수익 났습니다만 여기 들어가서 상승 전환 실패 손절, 여기 들어가서 상승 전환 실패 손절, 또 들어가서 또 손절, 도합해도 한 7% 이 정도 밖에 손절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아 30% 이상 먹었어요. 그럼 된 겁니다. 그죠? 무조건 다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손절 횟수가 자꾸 나오니까 짜증이 날지 몰라도 그러한 아, 상황들 반드시 손절 시그널 내지는 내가 매수했던 상황이 사라지면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수익으로 마감을 하든 손실로 마감하든, 그죠?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타면 완전 상승 추세 전환이니까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다? 무너지니까 손절. 여기 다시 지지권인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또 무너지니까 손절. 올라타서 여기서 한 번 더 배팅. 또 무너지니까 손절. 그죠? 손절은 아무리 잦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매수 포인트가 너무 아닌데 들어가서 잡기 너무 곤란하겠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완전 하락 추세 전환. 올라가도 6만원권 아닙니다. 5만원권 돌파하기 상당히 힘들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 안 좋습니다. 휴젤 강세 유지,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힘없이 밀려버립니다. 이것도 관심권에서 조금 배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HLB 안 좋아요. 오늘 8% 올랐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헬릭스미스 관심 가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여기 지지부진하게 여기 횡보하고 있는데 저점이다 싶어서 매수해서 끝내주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 들었습니까? 노라고 했습니다. 밑으로 처지네요. 여기 점 한가 맞은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기억을 잘 기억 되새겨 보십시오. 아직까지 좋은 뉴스라든지 어떤 결과가 하나도 나온 거 없습니다. 근데 자꾸 들이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신라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매수해가 끝내주면 먹고 싶어요? 아니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쳐졌어요. 결국 여기 맞은 점한가 기억을 하시라니까. 메지연 부담스럽다 하지 말자 그랬어요. 역시 밀렸습니다. 왜? 여기 강하게 올라간 건 좋았는데 너무 세게 밀렸어요.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야, 그럼 좋은 거 뭐 하나도 없냐? 뒤에 한 몇 개 넣었는데요. 바이오 별로 이제 또 좋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돌려보는 것 중에 좋아 보이는 게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자, HLB 생명과학은 완전 단타로 접근한다면 60일 지지권이니까 매수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 물려와서 뭐 그런 상황 말고요. 딱 노리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가 무너지는 60일이 무너지면 과감하게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다 몰라도 형이 좋지 않으니까 HLB가 좋지 않으니까 그죠? 추후 여기 27,000원권인 20일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일 깨버린다면 15,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다. 메디톡스 좋지 않습니다. 메디포스트 이거 뭐예요 도대체? 그죠? 야, 그죠?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라갔습니다. 일단 좋다 그랬습니다. 올라갔어요. 왜? 하락한 추세를 돌려냈잖아요. 이 괜찮아 보입니다. 뭐하는 회사입니까? 이러면서 보기도 했어. 며칠 전에. 와, 뭐 뉴스 있었습니까? 대박. 만약에 여기 꼭대기에 따라갔다면 사자마자 얼마 물리는 겁니까? 사자마자 18% 물리는 겁니다. 와, 그죠? 여기 HLB 꼭대기 산 사람 사자마자 3일 만에 50% 물렸어요. 여기 너덜너덜 하겠네요 지금. 40%입니까? 어쨌든 그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죠? ABL 바이오 안 좋다 그랬습니다. 안 좋네요. GTBNT 살 수 있다 그랬어. 여기 틀린 거 있습니까? 하락한 추세 돌려냈고 강하게 돌려냈고 지지권에 20일 지지권에서 매수 올라가네요. 그죠? 자, 그러나 여기서 밑으로 쳐져버리면 힘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박스권 정도는 유지할 것입니다. 여기
너무 세게 밀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강한 상승세는 흔들리고 있고요. 셀리버리 여기 자꾸 윗골이 다니까 관심 끝이라 그랬죠. 분명히 그죠? 장대 연봉으로 깨지면서 끝난 겁니다. 그죠? 추가하락.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왠지는 잘 아시죠? 들어가면 안 좋다 생각합니다. 이거 회사 직원이 분식회계 했다고 막 자백하고 하는데도 아직 멀쩡해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유한양의 별로고요. 한미약품 여기 밑에 지지만 깨지 않으면 이건 아직까지는 양호. 밑으로 처지지만 않으면 여기 이격이 있으니까 37만 권까지는 반등 가능한 권역입니다. 일단 대형제약 별로입니다. 보령제약 괜찮다 그랬고 좀처럼 안 밀리네. 그죠? 동아소시오도 강한 상승 이후에 적당히 조정받고 있네요.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울바이오 여기 상단에 놀고 있네요. 여기 인근에서 분명히 괜찮다 그랬습니다. 똑같죠? 하락 추세에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상승 전환하고 이렇게 박스권 정도는 그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하이닉스가 60일권 겨우 간드랑간드랑 그리면서 지지하는 모습. 자, 시장이 좀 전에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야간이 아니죠. 미국 선물이 지금 다우존스 선물이 0.46%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이 0.58% 상승 중입니다. 자, 무슨 뉴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0.99% 상승, 영국이 0.27% 상승, 프랑스가 1.23% 상승 중이니 자, 오늘 저녁에는 반등 한번 제대로 놓은다면 내일 아침에 한번 상승 우리도 전환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좀 전까지 닥터케이 해외 선물 크루도일 매매했는데요. 그 결과는요, 오늘도 1800달러 더 추가해서 12,624달러 수익 중이다. 10일 만에 1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욕심 없이 다 청산하고 방송하는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아까 이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 0.20% 찔끔 상승 중. 야간은 거의 보초입니다. 보초. 자, 그래서 내일 시장이 반등한다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하고 공동 운명체다. 이 목표치도 이렇게 딱 보시면 나오잖아 어느 정도. 그죠? 자, 그럼 한번 짚어볼까요? 대략 합니다. 대략 86,000원 정도 아닙니까? 저 86,000원과 8만원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짜투리 떼고 6,000원 갭이죠. 그 6,000원이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다 반등했다 밀리면 6,000원 빼주면 돼요. 그러면 77,000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77,000원 딱 찍었네. 목표치가 눈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등하네. 시장하고 똑같잖아요. 시장하고.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폭에서 반등 나오고 난 다음 밀리면 2060 나온다 그랬습니다. 2057 찍고 올라오네요. 목표치 산정 이거 전 상당한 팁이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만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적용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적용을. 아시겠죠? 자, 이럴 때는 디스코님 알겠다 라는 의미로 1을 한번 딱 눌러줘야 닥터케이가 방송을 지금 송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거 제가 체크 되죠. 그죠? 지금 좀 전에 제가 모니터링 하는 이게 자꾸 수도비 돼서 채팅 날린 거 잘 못 봤습니다. HLB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LB 공매도 하고 싶었는데. 그죠? 이거 진짜 문제 있네, 모니터. 네, 미치겠어요.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 이거. 탭을. 경상도 말로 부사서. 밖으로 던지고 싶네. 자꾸 끊기니까 짜증나요. 여러분들 잘 들리십니까? 끊기지 않고 잘 들린다. 이번엔 7번. 잘 들리신다. 자, 야, 이게 너무 뼈 아파요. 저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제가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2차전지 섹터가 너무 하락이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리저리 뉴스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SDI를 쳐서 검색을 해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뭔 일이 있나 또 불났나 싶었는데, 야, 이거 너무 좀 과도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 손실 구간입니다, 그죠? 몇 퍼센트 손실인데 이거 던지기도 아깝다 이겁니다. 왜? 야, 이번에 너 원칙 안 지켰네? 예, 안 지켰어요. 약간 편법 꼼수를 좀 부리고 있습니다. 최영식님은, 반갑습니다. 여기 구간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죠? 이거 다 판단,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지금 홀딩 한 겁니다. 더 쳐질 거 각오하고 있습니다. 더 쳐져봤자, 많은 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한 4점 몇 프로 더 빠지겠죠? 이거 포기하고 나오기엔 좀 아까워서 들고 있는 겁니다. 시장 반등하면 앞전 상황을 잘 봐야 돼. 앞전 상황을. 그죠? 여기도 내가 딱 대봤거든. 5점 몇 프로거든요. 어딥니까? 여기. 대충 아시겠죠? 그죠? 모양 비슷하잖아. 5점 몇 프로입니다. 흐르고 좀더 빠지는 듯 하다가 대번 들어 올리고, 여기서 이중바닥 딱 형성하고 또 대번 올라갑니다. 좀 지저분하게 가긴 가둬요. 기관이 좀 많이 사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오늘 기관이 완전 매도 많이 났는데, 뭐 때문에 매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겠다라는 각오로 일단은 홀딩했습니다. 홀딩. 시장 반등 나오면 내일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성이 좀 있어줘야 여기서 한번더 치고 가고 하면 수익 잘 내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딱 되는데, 여기서 한번 와장창 무너지니까 좀 거시기했습니다. 그죠? 자, 호텔신라 뭐, 그죠? 외국인 장중에 매수세 들어오고, 왕이 외교 부장이 오늘 방한했지 않습니까?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 아직까지 체크를 못 했는데요. 한한령 때문에 피해봤던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 이런 종목들 이슈 벌써 있죠, 그죠? 오늘은 화장품 쪽 오히려 밀렸습니다. 재료 소멸이다 이겁니까? 어쨌든 적당하니 바닥권에선 들어가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고 일단 들어갔어요. 자, 더 지켜보면 될 테고 여기 저점만 안 무너뜨리면 됩니다. 자, 네이버는 사서 퍼펙트 올라갑니다. 그죠? 전일 사한 이후에 올라갑니다. 아침에도 사 했습니다. 아침에도. 그죠? 그 경상도 말로 수시기장에도, 그죠? 올라갑니다. 네이버 반드시 샀어야 해요. 그죠? 여기 20일 지지권 아닙니까? 단기 박스권 정도는 갈수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강하게 턴한다? 이거 상단 뚫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18만원. 여기서 4, 14% 바로 날라갔습니다. 그죠? 자, 슈프리마도 4% 올라갔습니다. 물론 다못 먹었어요. 한 3%밖에 못 먹었어요. 매수 포인트 틀렸나 말이죠.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같이 수시기장에서도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는 슈프리마 사야 된다. 최고 강이에요. 여기 보면 나머지 막 마이너스 4%인데 혼자 올라갑니다. 4%. 참 희한하죠. 뭐 때문에 그렇다?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 못 따라 들어갔으니까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니까 잘 가는 겁니다. 자, JYP. 제가 생각하는 연예 기획사 중에서 가장 인성을 중요시 여기는 회사.
그러니까 달이 별로 없죠. 그죠? 돌아서는, 돌아서기만 하면, 뭐, 이건 충분히 수익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컨텐츠, 이제 OTT라든지, 유튜브, 가수들 영상 많이 보니까요, GIP 정도는 사볼만 하다. 시장 그렇게 안 좋은데도 뭐잘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그죠? 뭐 어떻게? 슈프리마 팔아먹고, 여기서 딱 팔았어요, 여기서. 왜? 토해내기 싫어서 시장 개판인데 뭐. 그죠? 한3% 먹었으면 됐지. 그리고 엎어쳤습니다. JLP로. 이거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셀트리온.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다 말씀드리고 있고, 카카오는 우리 빈츠님이 관심이 있다 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있는데, 이거 너무, 그죠? 단기 고점입니다. 16만원 온다 그랬거든요. 15만원, 16만원 온다 그랬거든요. 15만 9천까지 왔어요. 아, 참. 그죠? 이런 거잘 맞아요. 맞아요. 비교적. 그죠? 좀 조정 받으면 그때 사고 싶은데, 카카오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죠?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한국투자금융지주, 맞습니까? 한국금융지주에서 대주주를, 이제, 지위를 받아왔고요. 5천억 규모 유상증자 성공적으로 했고, 말안 해도, 여러분들 카카오의 엄청난, 파이프라인, 파이프로 해야 되죠. 파이프 이러면 안 되죠. 파이프라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빅데이터를 통한, 가입자들의 빅데이터를 통한 그 시너지 나타날 수 있다. 핀테크 쪽으로도 관심 있는 카카오 반드시 우리 편입해야 됩니다. 사실 공격적으로 한다면 사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시장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빠지면 제법 빠지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 대신에 여기 너무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는 거딱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잘 챙겨 먹고 매도 이후에 좀 힘없는 상황. 삼성전기가 다시 올라타려는 상황. 근데 좀 따라가긴 부담스럽습니다. 자, LG이노텍, PCB, 회로기판 있죠? 전자부품 안에 들어가는 그거 과감하게 정리했다. 안 좋은 사업권역 정리하고, 애플 쪽에 부품 납품하거든요. 자, 애플이 내년도에도 신제품 출시 예정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LG 이노텍 새로운 모멘텀 발생했다, 이런 뉴스 봤어요. 아침에 날려드렸죠. 자,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짚어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힘없다 그랬어요. 일단 강한 상승세 무너졌습니다. 60일을 안 훼손했으면 좋았는데, 시장이 한번더 퉁퉁하고 깨졌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재빨리 여기 위로 올라타야 돼요. 뭐처럼 아까 HLB하고 모양이 좀 비교가 비슷할까요? 자, 약간 비슷하죠? 여기 위로 빨리 올라타야 돼요. HLB도. 그와 같이 삼성전자도 여기 위로 빨리 올라타야 돼요. 얼마나 빨리 강하게 올라타느냐가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세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 판가름 난다. 올라가다가 대밀리고 비실비실하면 지지부진한 모습 보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강하게 반등 나올 때 8만 원 이상으로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되는데, 여기 위로 올라가서는 조금 한번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아 보여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어저께도 추가 매수 의견 드린 걸 알고 있는데, 적어놓은 거 한번 볼게요.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어저께 그 가격보다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반등 강하게 한다면 단가들이 적당히 조절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반등 넣을 때잘 처리하고 넣으면 된다. 시장하고 공동 운명체다. 다시 한번 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전 더 이상 추매 안 하고 존버 모드.
그래요. 저도 뭐 삼성전자에서 도망가면서 던지고 나오라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뭐 주식 투자하면서, 그죠? 더 잘하려고 하는 거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조금 물려 있는 거 가지고 막다 던지고 나온다? 뭐 별로, 그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로 나중에, 뭐 자금이 영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 밑에 내려오면 적당히 한번더 추가? 그러면 뭐, 단가 적당히 조정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터케이는 중장기로 괜찮다. 여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부터. 그죠? 5만 500원까지 매매 잘하다가 팔아먹고 나왔어요. 5만 500원. 그리고 하이닉스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여기서 사 하자마자 막16% 날라가고 했는데 좀 물려 있습니다. 좀 물려 있어요. 여기 위에로 올라가길 바랬는데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죠?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시장이 좋아지면 이거 무조건 가요. 안 가고는 안 되거든요. 3%씩 반등하면 한 며칠만 가면 그냥 또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는 물려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저기 꼭대기. 저기 꼭대기에서 물려라고요? 너무이다. 인접한 자리에서 물리면 한번 리바운드 정도는 나와요. 그죠? 삼성전자도 여기 꼭대기에서 물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꼭대기에서 물리라고 한게 아니라 여기 정도부터는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좀더 우리 화이팅 하고요. 힘내서 만약에 비중이 적거나 그죠? 아직까지 투자를 시작 안 했다면 조금 더 관망하셔라. 12월 달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12월 12일은 영국 총선이 있고요. 12월 14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기업 최대 국영 기업 아람코가 IPO 준비되어 있고요. 12월 15일은 운명의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중국에 관세 유예했던 거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변동성 극심하고 다음 주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비교적 관망 내지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하는 데 중점을 두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늦은 시간 9시인데 어쨌든 오랜 시간 같이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케이 방송 한번 공유 날려 주십시오. 들을 만 하셨다 하시면. 그죠? 자,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